정준하 씨 뭐 헤드라인 때 얘기를 드렸지만 42에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고 푸나의 신혼집 집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정말 신기했던 거는 예. 명수 옹이 귀가하자마자 급속도로 분위기가 확 달라. 이렇게 가 진짜. 이 농담이 아니라 박명수 씨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예. 정말 박명수 씨가 분위기 메이커. 떠나기만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그냥 아, 그리고 특히 정준하 씨 신혼집이 너무나 저희들의 그 감탄을 자아냈던 게 크더라. 특히 그 뷰입니다. 아 정말. 이 커튼을 쫙 치니까 4층짜리 건물이 공사 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뷰 가지고 회색빛 건물이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멋지게 봐. 앞에 공사장이 있길래 홍철 씨가 이제 반대편은 괜찮겠지 하고 문 열었는데 우리 밥집 아줌마하고 눈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다 보고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보고 연예인이야 다 보여줘. 커튼이 그 건물을 보는 순간 형수님이 열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 열고 삽니다. 아 그래서 주나 그래도 서재학님이 멋지던데요. 네. 아, 너무 멋있는 거 책상 났잖아. 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회장님들 쓰는 책상 있죠? 쫙 이렇게 돼가지고 하트에 선장이 막 이렇게 구비게 붙어 있는 우주선인 줄 알았어. 저만의 공간이 좀 이렇게 딱 거기 서재 이렇게 거기서 생각도 좀 하고 이제 진짜 뭘 해야 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도 좀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저 정준하 씨의 집들이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렸지만 이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저희들밖에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정영돈 씨가 개 물렸습니다. 예. 진짜 귀엽. 아니 심터가 있어요. 예. 손가락에 심터가. 개가 너무 귀엽게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장모님 댁. 네, 장모님 댁에 이제 개가 이렇게 혀를 내밀고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딱 잡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가 또 저를 딱 잡더라고요. 아, 장모님 문 게 아니고 개가. 요 아직 무슨 얘기예요? 잠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장모님이 왜 보냐고요. 아니 물장모라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사위가 장모 이빠다. 예? 아니 내가 진짜. 아 우리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정도 신제 쌍둥이 아빠가 예. 아 축하해요. 축하해. 아 어제 쌍둥이를. 어. 태명이 알콩이달콩이에요? 네. 아, 진짜 알콩달콩사를 하고 알콩이달콩이요? 얼렁뚱땅이 아니네요. 얼렁뚱땅이 아닙니까? 아니 얼렁뚱땅이 아니네요. 정도씨 지금 집안을 숙제가 뚱땅이라고. 이거 찾지 마.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아빠가 애한테 얼렁뚱땅이라고. 아니 정도씨 그걸 미안하다. 그러듯이 그 협상비는 두죽박죽이에요 그러면. 두죽박죽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엉망진창. 정준하 씨도 나중에 딸 나면은 저 이름 생각해 주세요. 뭔데요? 수리. 정수리. 예쁘다. 수리. 예쁘다. 톰크루즈 톰크루즈 딸. 그치. 아, 걔는 그럼 톰수리야? 톰수리가 뭐예요? 미안해. 톰이성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톰수리야? 야, 수리. 더 이상하다. 수리. 톰소요나 수리나 뭐야? 아니, 너 수소요. 야, 수리 크루즈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도 그게 뭐야? 형, 하지마 이혼하셨어. 아, 이거 힘들어 지금. 영상 내주에 빨리 통크루즈한테. 미안합니다. 쏘리. 수리 쏘리. 자, 스마일 하겠습니다. 스마일. 스마일. 자, 이제 간추린 보안 뉴스 여기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녹화를 하면서 아 이거 이거 아씨 파 앨범 나온 얘기? 예, 거의 다음 주에 해요. 예, 아 지금 뭐 트위터 다 알 건데 뭐. 아니, 다음 주에 여봐요. 다 도와주고 난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앉아봐요. 다른 식구 사이도 도와주는데 난 안 도와줘? 야 그럼 재석이 형 카드 쓰는 거야 지금? 앉아봐요. 드디어 이제 저 앨범. 예, 내죠. 진짜 그 노래가 봤어. 부산 바캉스인데 LA 가서. 자칫종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리 스포일이 네, 미리, 있으니까 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섭외를 해놓고 가사가
갑자기 가게 된 날 부산 바캉스로 여길래. 아, 제목은? 네. 아니, 곡을 안 주겠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가사가 아름다운 그 부산에 이 가사만 봐도 그 전경들이 떠올려지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뮤직비디오를? LA에서. 이게 반전이. 그 뻔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뭐 가사에 해운대 나온다고 해운대가 그 노래방 그거지. 또 얘기를 또 반전이야, 반전. 자신있게 하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해운대로 추가 촬영을. 와우! 결국 그렇게 됐어요.